그러니까 송정원 인턴이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은 조금 늑골에 손상이 오더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고 또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예견 가능성은 있지만 회피하면 안 되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과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중과실은 아니다. 그러면서 경과실이어서 응급의료법의 조치법에 따라서 그게 경과실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 그게 면책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논리를 가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판례를 찾아보면 과실의 기준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어야 돼요. 아 이게 판례에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.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. 또 법이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그렇게 하면 좀 더 매끄러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거 응급의료법을 언급하신 부분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잘 써먹어야 되거든요. 응급의료법이 사실 보세요. 그러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가리지 않고 다 청구가 가능하고 경과실이어도 청구 가능해요. 근데 이런 큰 조문 있잖아요. 어드밴티지가 경과실은 면책된다. 그러면 일관되게 이게 큰 과실이 아니다. 이건 경과실이다. 이런 식으로 아마 방어를 하셨으면 훨씬 더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잘하는데. 애금니를 너무 건강됐다가 또 막 질이 됐다가 예. 몸에 전율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우리 도진기 변호사님께서 이강호 인턴이 그 변론할 때 지금 변호사 아니야? 이렇게 아주 칭찬을 그게 쏙쏙 꽂히더라고요. 예. 음성도 좋으시고 사실 변호사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면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고요. 뭔가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이시훈 우리 팀장 일단 변론은 어떻게 보셨어요? 서두를 여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참 듣기 좋았던 변론이었던 것 같고요. 사실 저런 식의 변론이 참 표준적인 변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노련한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이시웅 인턴은 사실은 이 자료를 활용을 했어요. 이렇게 보면서. 네, 맞아요. 근데 이 주민 인턴은 이거를 외워서 이렇게 가슴에 두고 네. 외워서 하려고 했어요. 예.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네.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. 했던 예, 그런 또 느낌도 받았습니다. 바로 저는 불안했던 게 이주민 인턴 방송 보면서 중간에 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울먹울먹. 막 그냥, 죄송합니다. 이러고 막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계속 응원을 했거든요. 법정에서 변론을 이렇게 막힘없이 하는 건 사실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. 어려운 과제가 아닌 거예요. 근데 이주민 인턴이 그때 판례를 찾아낸 걸 보셨듯이 정말 어려운 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잘 해냈단 말이죠. 대단했어요.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 아까 송정원 인턴께서 그 증거 자료를 갑자기 유코증 EFR 법정에 안 가져간 것이다. 예, 예. 생각할 정도로 이제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예. 갑자기 예. 1호 뭐 을제 4호 이게 무슨 뜻입니까? 그러니까 증거 번호입니다. 1, 2, 3호 증거는 이제 그렇죠. 순번인데요. 갑은 뭐냐면 원고측이 낸 증거는 갑을 붙입니다. 피고측이 낸 증거는 을을 그래서 달라. 갑을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얄팍한 생각인데 그걸 안 가져왔잖아요. 송지원 인턴이 네, 네. 그 증거 자료를. 맞아요. 그러면 그냥 가져온 것처럼 하고 듣고 예예예 예, 예 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거든요. 예 사실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. 실제 안 가져왔는데 네, 가지고 네. 있는 것처럼 모른 척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줄이나 그거 대면서 좀 있습니다.